올해 전 세계 TV 시장 규모가 2018년 이후 5년 만에 1천억 달러 미만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. 시장 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 TV 시장 규모는 약 971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5.2%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. 이는 LCD TV 단가가 하락한 영향입니다. 옴디아는 LCD TV 평균 단가가 지난해 대비 약 7.5%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. 반면 OLED TV 시장 규모는 지난해보다 5.7% 성장해 전체 TV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.